자, 이제 26번 공장 부집 조인입니다. 배버의 최소 비용이 이루어 있는데, 요거는 10분의 2, 뭐 한 3? 언급은 3번 정도 됐는데요. 뭐 한 10분의 2 정도의 비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독립된 문제로서 이게 세 문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공장 부집 지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네, 맞는 말인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무게와 거리입니다. 무게와 거리에요. 무게와 거리. 네, 그래서 우리 원료지수 계산할 때도 원료지수 안에 들어가는 공식이, 공식 안에 들어가는 게 원료 중량이잖아요. 제품 중량이죠. 중량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무게와 거리에 의해서 수송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2번 수송비 관점에서 본다면 원료와 제품의 수송비 합인 총 수송비가 최소인 곳이 최적 입지점이 된다. 맞죠? 일단은 이 사람이 수송비만 본 것은 아니지만 수송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 합인 총 수송비가 최소인 곳이 최적 입지점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뭐도 본 거예요? 임금이나 집정력 이런 것도 본 거죠. 그래서 수송비나 임금은 줄일수록 좋은 거고 집정력은 커질수록 좋은 거죠. 오케이. 다음에 등비용선은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이 등비용선을 이 사람이 그리는 이유는 일단은 뭐를 찾은 상태예요?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을 찾은 상태잖아요. 다른 거를 안 본다면 여기다 공장 지으면 되겠죠. 다른 걸 안 보면 이제 여기다 지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다른 것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벗어나게 되면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최소 수송비 지점을 벗어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여기도 10원, 여기도 10원, 여기도 10원. 수송비가 똑같이 늘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여기는 10원에 해당하는 등비용선이에요. 더 멀리 벗어나면은 20원에 해당하는 등비용선이에요. 이렇게 그려놓고 어떤 위치에 어떤 도시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도시로 옮기게 되면은 수송비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10원보다는 더 많이 늘어나고 20원보다는 적게 늘어나겠죠. 근데 이곳으로 옮겼을 때 임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이곳으로 공장 위치를 옮기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노동지향 입지가 되는 거예요. 임금도 본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등비용선 이런 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개념은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수송비 관점에서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시장지향형 입지를 하게 된다. 원료지향 입지죠. 편제 원료는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동차 공업이나 석유화학공업 등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은 직접지향 입지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 다산 정약용 말씀인가 중에 나이가 들면은 남의 허물을 그렇게 따지듯이 보지 말고 남이 뭐라고 해도 그냥 흘려 듣고 막 이 따지듯이 듣지 말고 그게 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래.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일일이 그렇게 다 듣지 말고 그냥 흘려 듣고 그냥 보는 것도 이렇게 허물 그렇게 찾아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제가 눈이 침침해지는 게 나이가 다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안지 얀지 그 모음이 이게 자꾸 헷갈려 이게. 그래서 이게 점점 아 내가 이게 사람이 도를 통할 때가 됐구나. 자 그렇습니다. 자 27번은 지대 및 지가 이론이죠. 자 이것은 이제 지대 이론이죠. 지대론. 지대론에서는 이게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그다음에 입찰지대 이 네 가지 위주로 하시라고 했잖아요. 차액지대는 키워드가 뭐예요? 비옥도 차이. 위치지대는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요? 수송비가 달라지죠.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되고 또 절대지대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입찰 지대는 경매 붙였을 때 자신이 써내고자 하는 최대 지불 용익이 입찰 지대라고 그랬죠. 근데 그 최대 지불 용익이라는 것이 자기가 어떤 상품을 생산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떼야 되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수입이 있으면 수입에서 비용 같은 것 제하고 정상 이윤도 제해야 됩니다. 정상 이윤도 제하고 남는 이윤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꼭 이 지대 말고 그냥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 해도 시세 4억짜리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어요. 근데 요거 저기 뭐냐 임차인 조사를 해보니까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순위가 1순위자예요. 그 밑에 저당권자가 있고 요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순위자인데 배당 신청을 안 했어요. 배당 신청을 안 하면은 내가 일단 대략 써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어디로 잡아야 돼요? 2억으로 잡아야 되죠. 그거 내가 인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로 2억 써내면 돼요? 안 돼요? 정말로 2억 써내면 안 되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사지 가서. 뭔데신지 아시겠어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런 걸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가서 사면 되잖아요. 이거 하느라고 내가 이것저것 정보도, 발품도 팔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은 좀 일단 빼야 되고. 그리고 나도 좀 먹는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정상 이윤. 만약에 그게 한 2천만 원 된다면 그런 몫으로 비용하고 내가 먹어야 되는 정상 이윤. 그런 품들이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2천만 원 된다면 내가 써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1억 8천, 1억 8천. 이거 빼고. 뭔데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입찰 지대라는 그 지대는 우리가 어떤 금액을 써낼 때에는 내가 벌어들이는 총수입 중에서 이것저것 경비 같은 거 다 떼고 정상 이윤도 빼야죠. 정상 이윤도 빼고 써낼 수 있는 이제 최대가 입찰 지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최대 지불 용액이 입찰 지대. 요런 이제 개념 위주로. 이거 말고도 우리 시험에는 경제 지대, 이거 말씀드린 적 있죠? 저를 예를 들었잖아요, 저를. 경제 지대, 잉력. 또 준 지대,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한테 주는 거, 기계류 같은 거. 그 다음에 독점 지대. 이런 것도 다 시험에 언급은 됐단 말이에요. 시험에 언급은 됐는데 지금까지 지대론에서 7문제 출제됐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준지대를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문제가. 근데 나머지는 요거 확실하게 알면 나머지 몰라도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만 높아지고 공부할 분량만 많아지고 정작 도움이 되는 건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돼. 7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주구장창 이 범위를 줄여서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아무튼 지대론에서 요거 두 개, 위에 두 개는 이제 고전압화 지대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개까지는 농경지 지대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도시 지대에서 주상공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그렇게. 사람 이름은 습관적으로 붙인다 그랬죠. 리카도의 차익 지대, 키넨의 위치 지대,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 뭐 알론소의 입찰 지대, 요렇게. 그래서 1번에 차액 지대론에 의하면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라고 하며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나요? 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아까 튀넨의 위치 지대나 차액 지대 이 계산 방식이 매상고에서 빼기 생산비 빼기 수송비 하고 남는 게 지대라고 했잖아요. 남는 게 지대인데 이게 남는 게 없을 수 있잖아요. 매상은 천만 원인데 생산비가 800만 원, 수송비가 200만 원 이러면은 0이 될 수 있죠. 이런 데를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액지대론 이거 고려하지 않나도 이거 같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땅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튀넨의 입지 이론에 따르면 토지 비옥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다음에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하였다. 여기 고전학파는 이걸 잉여로 봤잖아요. 잉여 남는 거. 이러면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신고전학파는 어떻게 봤어요? 이걸 지대를 비용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공산품 상품 생산할 때 투입되는 비용으로 본 거죠. 예를 들어 지주한테 공장을 지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지주한테 주는 지대 얼마, 임금 얼마, 그다음에 원료비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조 원가 나오는 원가 얼마 이렇게 할 때 뭐 이게 다 더해지는 거죠. 맞나요? 이 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비용이에요. 비용 이때는 지대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본 거예요? 비용으로 본 거예요.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됐나요? 근데 이거는 남는 게 지대다, 잉여다 이렇게 본 거죠. 고전학파는.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며 따라서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한다. 토지 소유 자체로도 발생한다 그랬죠.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이런 땅에서 고전학파는 이런 땅에 지대가 있다 없다? 지대가 없다. 근데 마르크스는 이런 땅에도 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지대가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땅에서 지대가 있다면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지대가. 이 생산비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농기구값, 종작값, 비료값, 또 뭐가 있어요? 농민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농민이 먹고 살 것도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 일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지주가. 이 중에 일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다 주면은 농민이 굶을 일이 없어요. 인건비를 다 제대로 주면은. 근데 이 중에 일부를 지대로 가져가 버리면 농민이 먹고 살 양식이 부족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요? 뺏어 가져가요? 그러지 않아요. 관행이 그래요. 관행이. 이런 척박한 땅, 이건 최열등지 한계지잖아요. 이런 척박한 땅인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옛날 땅 빌려주고 할 때 도지라 그러죠. 도지. 몇 대 몇이 몇 대 몇. 척박한 땅이든 그렇지 않든 몇 대 몇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비옥도가 높은 땅은 지주한테 줘야 되는 게 더 비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런 땅은 몇 대 몇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진다고. 이게 아무리 척박한 땅이든 그렇지 않은 땅이든 토지 주인이 빌려주면서 그래 뭐 농사 지으세요. 대신 몇 대 몇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땅에도 지대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지대. 그래서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5번의 입찰지대란 단위면적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그렇고요. 다음에 28번은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은데요. 여기 이제 허프하고 특히 레일리, 허프하고 특히 레일리를 좀 더 주의를 해야 되죠.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한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다. 가능하죠. 우리 공식이 레일리나 허프나 거의 똑같아요. 어차피 이걸 발전시킨 이론이기 때문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 흡인력은 어떻게 계산해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 또는 인구에는 비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의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다만 여기서는 이게 정해져 있지 않죠. 이게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거를 마찰계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꼭 2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크기가 이제 얘는 주로 점포 위주로 봤기 때문에 면적을 봤어요. 면적, 점포의 면적. 여기는 도시를 중심지라고 봤고 큰 도시, 작은 도시 이렇게. 여기는 점포 위주로 점포. 그러면 A 점포가 당기는 힘, B 점포가 당기는 힘 이렇게 계산해서 얘가 100이고 얘가 400이고 하면은 총500 중에 100. 그럼 여기가 20%, 여기가 80%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시장 점유율 계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2번에 크리스탈레이 중심지 이론은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서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경우. 서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게 뭐예요? 무슨 점포예요? 도심에 인접. 집심이죠. 집심. 도심에 인접. 집심인데 크리스탈러 이론 설명드릴 때마다 제가 크리스탈러는 중심지 형성 과정을 본다 그랬잖아요. 중심지가 중심 상권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지 않았나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상권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상권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상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져 있어요? 여기 좀 이 어떤 전체 시장 범위가 있다면은 여기가 점포들이 이 점포들이 있잖아요. 점포들이 이게 점포의 점포 이 점포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점포들이 여기 하나의 그 점포의 상권 범위고 이 점포의 상권 범위고 점포들이 어떻게 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있어요. 이렇게 밀집돼 있어요. 일정한 간격이잖아요. 지금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돼 있다는 거는 산재예요. 집재예요. 산재잖아.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탈레 중심지 이론은 집심이나 집재하고는 안 맞아요. 집심이나 집재는 이렇게 점포들이 한 데 모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호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점포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점포들이 없지. 여기는 비슷한 점포들이 한 데 모여 있어야 이게 집심이나 집재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점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점포가 없다고. 근데 크리스탈레 중심지 이론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있잖아요, 이게. 맞아, 아니요. 이 전체의 일정한 관계성, 이건 무슨 죄? 산재성. 그래서 틀렸고. 다음에 3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 도시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 인구에 반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 인구에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죠. 거리 분기점 제곱에 반비례하고. 다음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허프 이론하고 이거 보면 일단 두 개는 공통이에요. 거리도 있고 크기도 있죠. 크기도 있고 거리도 있죠. 이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두 중심지 사이에서 경계가 되는 위치에서 어디까지 당기고 어디부터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중심지가 여러 개 있어도 돼요. 중심지가 여러 개. 그래서 이 허프는 실제 우리 시험에서도 중심지가 A, B, C 세 개짜리도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두 개짜리 출제되기도 하고요. 중심지가 세 개짜리 나왔던 이거는 허프는 뭐 더 고려한 거예요? 경쟁 점포 수도 본 거예요. 경쟁 점포 수도. 여기에는 이 공식에는 안 나와있지. 이 공식은 이거 두 개만 이제 갖고 여기 마찰 계수가 있고 여기 차이가 있고 여기는 뭐 더 본다고요? 경쟁 점포 수도 본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는 거시 분석이라 그랬죠. 이쪽은 이건 거시 분석이고 이쪽은 미시 분석은 사람을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냐? 이 미시 분석이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마찰 계수 봤다는 거, 마찰 계수 봤다는 거는 장애 요인을 봤다는 거.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예, 그래서 상권 분석, 허프의 상권 분석이 뭐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점포와의 거리 있잖아요.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크기가 나와요. 크기, 거리, 경쟁 점포 수 요 세 가지를 본 거고 여기는 그냥 두 가지. 크기, 거리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소비자 분포가 아니고 크기, 점포의 크기. 점포의 면적 하면 점포의 면적 또는 크기. 그런 차이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중력 모형은 중심지 간 상호작용보다 중심지 형성 과정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중심지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이거. 예, 크리스탈레 중심지론. 이건 중심지가 어떻게 형성된, 이 정육각형 형성되는 과정을 봤잖아요. 이 형성 과정을 본 거는 크리스탈레 중심지 이론. 이거는 중력 모형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중력 모형이라 하잖아요. 중력 모형은 밀당하는 거예요, 밀당.
자, 그래서 5번은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고. 다음에 29번 입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입지 선정은 주변의 이용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제적 위치, 상대적 위치죠. 위치와 부지 자체의 물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맞죠? 그다음에 부동산은 입지 차이로 인해서 상품이 동질적이지 않다. 개별성이죠, 개별성. 예, 위치가 달라지면서 이제 다 제각각이에요. 그다음에 집심성 점포는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집심은 도심, 중심이 나와요. 중심, 심이잖아요. 심, 중심이란 단어가 있어야죠. 중심이란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틀렸죠. 3번 틀렸고. 4번에 산재성 점포는 분산 입지에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맞고요. 선매품점은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것. 키워드가 비교 후 구매죠. 선자가 고를 선자, 고를 선자. 비교 후 구매. 예, 그래서 맞고요. 선매품점 말고 이제 전문품점 있죠. 전문품점은 구매를 위한 노력이나 비용을 아끼지 않는 거죠. 예, 그런 키워드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0번은 이제 허프의 이론이죠. 허프의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 마찰 계수가 2가 아닌 다른 숫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마찰 계수가 몇인지를 확인하고, 또 도시 인구 전부 다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도시 인구의 몇 퍼센트만 이용한다, 이런 제한이 있죠. 이거 10만 명인데 10만 명이 다 이용하는 게 아니고 70%만 할인점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건 어차피 또 저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마찰 계수가 2잖아요. 마찰 계수가 2이기 때문에 공식 저거 쓰면 되죠, 그냥. 맞나요?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마찰 계수가 2. A 점포가 당기는 힘 계산하면 되죠. 거리의 제곱 4죠, 4. 4분의 5,000 하면 여기는 1,250 이렇게 되고, B가 당기는 힘은 9분의 45,000 하죠. 그러면 이게 5,000인가요? 자, 그럼 이게 몇 대 몇 금방 보이면 빨리 하면 되고, 1대 4 보이나요? 여기 지금 방금 5,000을 4등분해서 1,250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0하고 1,250은 1대 4가 되죠. 이게 금방 보이면 1대 4, 2대 8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20% 하면 되는데, 금방 눈에 안 띄어도 어떻게 하면 돼요? 1,250 더하기 5,000분의 1,250 하면은 이게 0.2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더 걸리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이렇게 하면 그냥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몇 초라도. 그래서 10만의 70%, 7만 명이고, 7만 명의 20%는 14,000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 14,000명, 1번이 정답이죠. 다음에 31번은 지난번에 풀어봤었죠. 이거 이번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번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거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 감정평가사 시험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먼저 뭐부터 찾으라 그랬어요? 크기가 몇 대 몇인지 빨리 찾으라 그랬잖아요. 크기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크기가 1대 9 아닌가요? 그죠? 혹시 이게 몇 대 몇인지 금방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몇 대 몇인지 금방 보여요? 1대 9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은, 큰 숫자 나누기 작은 숫자 하세요. 큰 숫자 나누기 작은 숫자 해보면 그 나오는 숫자가 몇 대 몇의 그 뒤에 있는 큰 숫자예요. 나와요? 9 나오죠? 그러면 이게 1대 9란 얘기예요. 금방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그럼 한눈에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큰 숫자 나누기 작은 숫자 하면은 이게 9가 나오면 1대 9란 얘기, 1대 9. 그래서 크기가 1대 9면은 거리의 제곱도 몇 대 몇이 되도록, 거리의 제곱도 1대 9가 되도록 여기 숫자 넣어야 되죠. 1을 제곱해야 1이고 여기는 3을 제곱하면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대 3 찾았죠. 그래서 총 몇 등분을 하란 얘기예요. 네 등분을 해서 한 칸은 왼쪽, 세 칸은 오른쪽. 근데 여기는 거리가 10km인가요? 그럼 4등분을 하면 한 칸이 2.5니까 왼쪽에서 2.5km 지점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32번입니다. 정부의 시장기 필요성과 관련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불완전 경쟁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맞죠?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 실패 수정과 사회적 목표 달성 이렇게 하는데, 압도적으로 시장 실패 수정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공불비 다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 중에 불완전 경쟁이고 외공불이죠. 다음에 이번에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기는 경우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맞죠? 다음에 비대칭 정보 또는 불완전 정보로 인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맞죠? 다음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정의 외부든 부의 외부든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죠. 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외공불비 중에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외부효과죠. 그러니까 외부효과는 33번에 나오고 이 외부효과는 더 자세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의 경우에도 무슨 성질 무슨 성질을 기억해야 돼요. 비배제성과 무슨 성질, 비경합성이라는 성질이 있죠. 특히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되죠.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시장에 맡겼을 때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비경합성은 난이도가 높다 그랬죠. 비경합성은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런 좀 소비에서의 규모 조금 난이도 높은데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 뭐 이런 정도죠. 제가 막걸리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제가 막걸리를 앞으로 이제 시험 칠 때까지는 이제 안 먹으려고 이제 지난주에 일주일간 많이 먹었는데 제가 이제 막걸리를 제가 사실은 매주 화요일은 제가 수영하는 날이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수영장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럼 수영하고 이제 마치고 들어가면 한 7시 좀 넘어요. 이게 그 타임이 있잖아요. 딱 정 먹을 때 하고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1300원짜리 막걸리를 먹는데 와이프는 자기는 막걸리는 배부르다고 자기는 와인이 맛있다고 와인을 주로 사 먹어요. 근데 처음 배가 봤을 때는 와인이 별로 맛도 없는데 와인 혹시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세요? 와인 맛이 구별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맛있다고 하는 거 보면 난 이상하잖아요. 근데 뭐 아주 뭐 비싼 와인을 안 먹어봐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좋은 술은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제가 옛날에 양주를 별로 못 마셨었는데 진짜 비싼 양주 먹으니까 다르더라고. 맛이 이게 딱 넘어가는 게 독하지가 않아요. 40도인데 그냥 물 넘어가듯이 넘어가요. 막 초콜릿 물 넘어가듯이 진짜로. 아 그래서 이게 비싼 술은 다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예전에 와이프가 출장 갔다 오면서 발렌타인 30년산을 사왔어요. 기내 면세가로 30만 원이에요. 면세가로. 그러니까 그게 막 그 룸살롱 같은 데 가면 막 150만 원, 막 200만 원, 시장에 그냥 사도 한 면세가가 30이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보통은 더블이잖아요. 음식점에서 하는 게. 그럼 100만 원, 기본이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룸살롱 가면 더 비싸겠죠.
근데 그때는 제가 양주를 맛을 모를 때라. 그래서 자기네 과 회식한다고 이렇게 사온 거예요. 근데 과 회식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져갈까 그러는 거를 뭐 나 양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거 놔두라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비싼 술이 맛이 다르다는 걸 그제서야 안 거죠. 아무튼 저는 막걸리는 맛을 좀 감별을 해요. 워낙 막걸리를 많이 마시니까. 그래서 와이프 이제 혼자 막걸리 마시기가 뭐 하니까 와이프 거 이제 와인을 이제 사갔죠. 평소 와이프가 많은 안팎의 와인을 마셔요. 근데 그날따라 이 궁금한 거예요. 맛을 알고 먹는가 모르고 먹는가. 그래가지고 4만 5천 원짜리를 사갔어요. 4만 5천 원짜리는 아무래도 좀 더 좋겠거니라는 생각에. 그래서 사가지고 먹어봐, 맛있으면 또 사다 줄게 했더니만 별로 무겁기만 하고 맛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입이 그렇게 구별도 못하면서 그냥. 그래서 내가 이거 4만 5천 원 주고 사왔다고 영수증을 딱 보여줬더니만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 맞으면 아 맛있다는 거 있어요. 또 믿을 수가 없는 게 믿을 수가. 잠은 깼죠. 지금 졸라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와이프 팔아가지고 지금 잠 깼어요. 와이프가 제발 수업하는 중에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예전에 1차 시험 학교 갈 때 동영상을 제 거를 봤거든. 근데 자꾸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한 번은 딱 걸렸어요. 자기 와이프를 비하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혼날 뻔 했는데 다행히 그 장면을 우리 애가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아빠가 수업할 때 예를 드느라고 사람들 깨우느라고 한 거지 진심으로 한 게 아닐 거니까. 이거 비진이 의사표시인 거죠. 일종의 수업 중에 한 거는 비진이 의사표제예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33번 보겠습니다. 33번. 다음은 시장 실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인근 지역에 시멘트 공장이 건설되면 주변 지역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맞죠? 다음에 코즈 정리에 의하여 환경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자, 이게 틀렸죠. 이게 조금은 이제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코즈 정리의 코즈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공장이나 그 이웃 주민들한테 오염물질 배출권이라는 권리죠. 그게 재산권이죠. 그거를 부여는 하는데 그것이 거래가 되도록 하는 것은 시장에 맡기는 거죠. 살지 팔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시장 자율조절 기능에 의한 거죠. 그래서 2번이 들렸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주변 주택시장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맞죠? 이거는 생태공원 조성은 수요 증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면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공급이 감소한다. 맞죠? 그 규제 받으니까. 근데 그 인근의 주택시장은 어때요? 좋아지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죠. 우리 시험은 그렇고 다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규제받는 시장을 묻느냐, 규제를 할 때 그 인근 주택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또 쓰레기 소각전이 생기면 어떠냐, 그 다음에 그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어쩌냐, 이런 거 다 질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난 등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자, 요거는 정부 실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말이고요. 정답은 2번. 다음에 34번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여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직접적 개입 수단이다. 토지은행 제도, 토지비축 제도죠. 자, 이거 이제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이거 구별하는 거 정리해 놔야 돼요. 직접 개입하면은 이쪽으로 개입해도 직접 개입이고요. 이쪽으로 개입해도 직접 개입이에요. 이게 일단 이게
기본적인 걸, 이 틀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쪽으로 개입하는 건 수량 통제라 하고요. 이쪽으로 개입하는 거는 가격 통제라 그래요. 예,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쪽으로 개입하는 것만 출제가 됐어요. 수요 공급자 역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요 토지 비축 제도도 있고요. 협의 매수나 강제 수용 있잖아요. 이것도 수요자 역할 하는 거. 공공 임대주택 공급. 그다음에 공용 개발. 이런 것들이 다 직접 개입이죠. 수량 수요 공급자이죠. 근데 이쪽으로 개입하는 직접 개입도 있단 말이에요. 뭐 아직 시험에 안 출제하는데도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 있죠. 이 모양을 보면은 이게 다 직접 개입이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리기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간접 개입은 각종 보조라든가 임대료 보조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지원이나 세금을 매기거나 부담금을 매기면 이런 것들은 간접 개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낳을 수 있다. 맞죠? 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다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어려운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사회적 후생 손실이나 경제적 순손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나 자원배분, 왜곡 이런 말이 나오거나 효율성 상실 이런 게 전부 다 같은 맥락의 표현들이라고요. 됐나요? 같은 맥락이에요. 예, 효율성 상실, 자원배분 내고 경제적 순손실, 예, 그다음에 사회적 후생손실. 자, 이런 것들이 정부가 개입해서 나타나면 뭐라고요? 이런 현상이 정부가 개입해서 나타나면은 정부 실패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부동산 정부의 비대칭 3번에 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은 정부의 직접 시장 개입 수단이다. 직접이 아니고 간접이죠. 예,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부동산 정부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등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가 된다. 외공불비 하잖아요. 맞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생산 공급하거나 주택의 거래나 배분을 통제하는 방법, 맞고요. 다음에 35번입니다.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가능 지역의 집가 상승에 의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맞죠? 뭔 소리요? 맞나요? 이쪽 개발 가능한 지역의 땅값이 싸면은 이 사람들이 땅을 사서 옆으로 넓혀버리지 위로 올릴 이유가 없죠. 땅값이 비싸야 땅 사는 게 부담되니까 차라리 개발권 사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지역 땅값이 비싼 데 의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값이 안 비싸면은 정부가 낮춰서 자꾸 땅값 올라가도록 부추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다음에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 가능하도록 하여 규제로 인한 손실을 개발권의 부여로 보상하고자 한다. 맞고요.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공공의 부담 없이 시장을 통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정부가 뭐 보상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죠.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가능 지역이나 보존 지역에 대하여 규제가 약해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규제가 강해야 되죠. 4번이 틀렸습니다. 미국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도 적용할 수가 있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36번 토지은행 제도입니다. 틀린 것으로 짝진 것은 했어요. 기업의 비축한 토지를 적시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적시에 저렴하게 맞나요? 미리 비춰가 오시니까 가능한 얘기죠. 틀린 것으로 짝진 거니까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옳다면은. 그러면 이제 2, 3, 4, 5 중에 있을 것이고요.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곤란한 단점이 있다.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죠. 그럼 이유는 틀렸어요. 그럼 이유는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정답은 2번, 3번 중에 있겠죠. 그다음에 디귿. 비축을 위한 매입 시점과 개발을 위한 매각 시점 사이에 토지를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맞죠? 그럼 들어가면 안 되죠. 틀린 거 골라내는 거니까. 그럼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틀린 거 골라내는 건지 옳은 거 골라내는 건지 이거 잘 파악하고 대답해야 돼요.
대체로 박스윙 문제에서는 옳은 것을 고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박스윙이 아닌 문제에서는 틀린 걸 고르는 게 많고요. 대체로. 아무튼 정답은 3번이고요. 그럼 나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축 토지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투기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 수용 제도에 비해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미리 비춰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3번. 다음에 37번. 이것도 출제된 지가 10년 넘었어요. 이게 몇 년도에 출제됐지? 이게 2007년에 출제된 것 같아요. 2007년. 12년 된 것 같아요. 12년. 2007. 제가 이거 시험 칠 때 그 시험 보러 갔던 장소도 기억나요. 시험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 문제 딱 출제되는 순간. 이런 문제가 출제되다니. 근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안에 출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또 나왔어요. 이게 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계속 이 좀 오래된 거 이게 계속 선추쳤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 시험에서 이게 그런 식으로 이게 나올란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아무튼 우리 시험에서 출제된 지가 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TNN 있죠, TNN. 위치지대 계산. 그리고 또 컨버스의 분기점. 그 다음에 요거 임대료 규제 계산. 이게 다 10년 넘은 그 시기에 출제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개가 지금 감정평가서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요거 임대료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임대료 규제 계산. 규제 가격 대입한다 그랬잖아요. 규제 가격을 대입을 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계산하잖아요. 수요량과 공급량을 계산해서 수요량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공급량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수요량이 더 많을 때는 어떻게 하고 초과 수요 얼마 이렇게 대답하고 공급량이 더 많을 때는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이렇게 450 집어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집어만 넣으면 QD는 1300 마이너스 2P인데 여기에 450을 넣으면 900이 되니까 400이 될 거 아니에요. QS는 100 플러스 P인가요? 450 집어넣으면 너무 쉽잖아요. 550. 공급이 더 많죠? 그럼 뭐예요?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해야 되죠. 맞나요? 맞아, 아니에요. 450 넣으면 2 곱하기 450, 900에. 이게 어렵냐고. 450 넣으면 550. 이것만 알면, 이 요령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소리는 이 450의 위치가 어디란 얘기예요? 450의 위치가. 균형 가격보다. 450이라는 이 가격이, 규제 가격이 지금, 규제 가격을 450 하고 있잖아요. 이 450의 위치가 균형 가격보다 어디란 얘기예요? 위란 얘기예요, 위. 균형 가격은 450보다 밑에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게 되는 거라고. 계산상으로는 공급이 더 많이 계산되어도 초과 공급이라고 대답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에서는 초과 공급이란 말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쉽죠? 그래서 이번 감정평가사 시험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규제 가격을 450으로 이렇게 안 했어요. 균형 임대료보다, 균형 임대료보다 100원 낮게 규제하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낮게 규제하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근데 그 초과 수요량을 계산하려면 뭐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균형 임대료를 먼저 계산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1300-2P는 100 플러스 P 해서 마이너스 2P는 3P. 아까 앞에서 했던 그거예요. 십몇 번에서 했던 거. 100이 넘어가면은 1200이 되고 1200은 3P니까 P는 400. 균형 가격은 400이니까 그거보다 100원 낮게 규제하니까 P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300을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그럼 300을 집어넣으면 얼마?
600, 700이죠. 여기 300 집어넣으면은 400이잖아요. 수요량은 700, 공급량은 400이니까 초과 수요 300.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걸리게 출제한 거죠. 뭐를 계산하도록? 균형 가격을 계산하도록 출제를 했어. 이번에 감정평가사 시험이에요. 근데 어렵진 않잖아요. 어차피 앞에 균형 가격 계산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됐나요? 아무튼 요령은 이렇습니다. 요령은 이런데 이 문제의 경우는 균형 가격 계산해서 이제 그거보다 낮게 교재하는 거였어요. 됐죠? 자, 이제 38번부터는 좀 쉬고 있습니다.